150도. 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은 상식을 벗어난 독특한 디자인, 신비주의, 해체주의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르지엘라 하면은 주변에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 다이언이 스태프들이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전위적인 디자인의 마틴 마르지엘라는 벨기에 출신으로 파리에서 1987년 설립했다고 합니다. 설립 후에도 마르지엘라는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에르메스 수석 디자이너로 정갈함과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바꾸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서부의 해체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상을 선보였는데 주로 외모보다 의복에 구성되는 아이템에 집중하는 의상들을 선보였죠. 마틴 마르지엘라는 얼굴 보이는 걸 싫어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얼굴을 못 볼 뿐더러 자기 쇼에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재란 독특한 것 같죠? 현재는 존 갈리아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담당하고 있고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도 우아한 프라다, 우아한 샤넬, 깔끔한 마르지엘라로 깔끔한 아이템으로 마르지엘라의 11라인의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OAC 드로스트링 스몰백, 가격대는 219만원. 마르지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방으로 차정원 가방으로 불리죠. 그 중에 때가 많이 타는 흰색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숄더백, 후드백, 크로스백까지 가능한 실용적이면서 사이즈도 두 가지로 나오는데 독특하면서도 매력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가벼운 무게감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레인드 카프스킨으로 제작된 가죽의 질감은 진짜 부드럽다고 합니다. 상단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하드한 느낌으로 탄탄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한 수제입니다. 화이트 색상의 스티치로 밋밋한 느낌은 없애주고 오히려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스몰 사이즈는 스트랩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미니 사이즈는 스트랩이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 손잡이는 빈티지스러운 열쇠 모양으로 된 지퍼와 사다리꼴 모양으로 위쪽이 좁은 형태로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가방 안에는 지퍼 있는 주머니 하나, 없는 주머니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류해서 넣기는 딱입니다. 하지만 천으로 되어 있어서 화장품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이 가방은 펼쳐서 다녀도 되고 상부를 안으로 넣어서 심플하게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해서 캐주얼하면서 중성적인 느낌의 가방을 찾는 사람들은 이 가방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특하면서도 모던한 듯 시크한 느낌, 하나의 가방으로 우아함과 캐주얼한 매력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5AC 마이크로 버킷백. 가격대는 130만원대.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죠. 착용하기만 해도 이뻐 보이는 흰색 메종 마르지엘라 버킷백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매도 이쁜 화이트 컬러의 가방이죠. 5AC 백은 프랑스어로 가방을 뜻하는 색을 암호화한 인터넷 기술 용어에서 영감을 받아 작명되었다고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강조하려고 했답니다.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끈과 드로우 스트링으로 여닫는 구조가 마르지엘라만의 해체주의에 참신하고 독창적인 감성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소가죽에 잔잔한 무늬가 들어간 게 빈티지하면서도 세련되고 드로스트링 오픈 방식으로 윗면은 가방 하나를 덧댄 것 같은 특유의 마르지엘라의 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랩은 짧게 해서 숄더나 길게 해서 크로스로 매는 게 귀여운 가방입니다. 가죽은 송아지 가죽이고 스크래치에 강하고 내부는 패브릭 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바닥면을 보호해주던 스터드 징은 없지만 바닥 부분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아 물건을 가득 넣을 때도 가방의 쉐입이 잘 살아있습니다. 미니 버킷백답게 작지만 통수납으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손목에 걸쳐 토드백으로 매거나 숄더 크로스백 연출이 가능해서 데일리백으로 많이 사용하고 마르지엘라 버킷백은 캐주얼한 코디가 제일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램슬램 라지 토트백. 가격대 290만원. 2018년 SS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글램슬램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핸드스티치로 제작되는 아틀라스 퀼티를 모방한 퀼팅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미 해외 셀럽들이 많이 착용하고 계신데 글램슬램 포인트는 바로 쿠션감으로 빵빵하고 부드러운 패딩백이죠.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가방의 촉감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 베개보다도 더 포근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150도. 앞면은 패딩백으로 볼륨이 있고 탑핸들과 로고가 라벨이 하나 있습니다. 뒷모습도 라벨을 빼면 똑같습니다.
이 라지 사이즈의 장점은 마르지엘라 브랜드 택 있는 부분이 뚫려 있어서 손잡이 잡듯 토르백 연출이 가능하고 손목까지 넣어 감싸는 클러치도 가능합니다. 가방을 여닫는 방식은 중앙에 마그네틱 타입이 스냅 버튼이 있는데 흐물흐물 쉽게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안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 힘을 줘야 열 수 있습니다. 지퍼 주머니가 가방 내부에 있어서 방 공간을 반반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납 공간이 3개로 분리되고 알차고 실용적인 가방입니다. 밑바닥의 보호를 위해 금장 스티치가 5개 박혀있어 세워놓기 좋습니다. 숄더백, 크로스백, 토드백 두 가지 타입의 클러치까지 해서 5가지 연출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짝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글램슬램 미니 백팩. 가격대는 170만원. 2020년 SS에 선보인 가방으로 블랙핑크 제니, 레드벨벳 슬기 가방으로 알려져서 인기가 아주 많은 가방인데요. 소파같이 푹신푹신해 보이는 양감이 특징이고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특유의 볼륨감을 표현한 게 실제로 보면 더욱더 예쁘다고 합니다. 퀼팅 디테일의 블랙가죽 가방, 그리고 골드 탑핸들, 숄더 체인의 조화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명칭은 백팩이지만 숄더나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어서 활용성이 좋은 백입니다. 뒷면에는 납작한 포켓이 하나, 내부에는 포켓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손보다 살짝 큰 정도의 크기고 작지만 폭이 넓은 만큼 화장품 파우치나 핸드폰, 지갑 정도의 소지품은 무리 없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귀엽지만 마르지엘라 특유의 시크함까지 느낄 수 있는 글램슬램 미니 백팩으로 다양한 의상과 다양한 무드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스네치드 백. 가격대 228만원. 레드벨벳 조이가 착용했던 가방으로 19년도 FW 아티지널 컬렉션에 등장한 브러시드 송아지 가죽 소재의 스네치드 백입니다. 멋지다 라는 의미를 지닌 속옷와 손에 움켜쥐듯 연출한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죠. 접힌 모습은 종이 접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젠더리스 백으로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합니다. 이 백의 장점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숄더 스트랩을 연결해서 크로스 바디 백으로 기본 연출이 가능하고요. 가방 뒷면에 와이드 루프를 사용해서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인 모드를 빼고 클러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잠금 장치도 재미있는데요. 숫자 11에서 잠금이 풀리도록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에 작은 포켓이 있고요. 독특하면서도 모던한 듯 시크한 느낌으로 캐주얼하면서 스타일리기 좋은 가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인 지갑. 90만원대고요.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 앙증맞은 WOC입니다. 소재는 카프스킨으로 스크래치 오염에 강하고 특징은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흰 스티치가 네 군데 수놓아져 있죠. 실밥 감성이 깔끔하고 심플미가 돋보입니다. 똑딱이 자석으로 열고 닫기가 간편하게 되어 있고 지갑을 열었을 때 숫자 레터링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갑 컬렉션 넘버 11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지갑에 크로스로 멜 수 있는 긴 체인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서 크기도 지갑치고는 작지 않아서 스트랩으로 매면 미니백처럼 코디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미니 지갑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고 캐주얼 룩에 너무 잘 어울리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마르지엘라 가방, 지갑 소개해드렸고 마르지엘라 하면 사선의 스티치와 0에서 23까지의 숫자가 적혀진 심플 라벨이 굉장히 유명하죠. 사선 스티치는 화려한 로고에 가려진 옷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싶어 디자인을 했고 쇼에서도 얼굴을 가리고 런웨이에 모델들을 올렸었죠. 자신의 패션 철학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포부죠. 라벨은 카테고리 품목을 숫자로 분류한 것으로 이제는 마르지엘라의 마크가 되어 있어서 심플하고 독창적인 부분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의 포인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마르지엘라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보다는 20, 30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다이아 언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다이아 언니 스태프들이 성심껏 댓글에 답 달아드리고 영상으로 준비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